킹아. 킹아. 삶의 체험 농장 두 분을 뽑았습니다. 안 뽑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정성스럽게 포트폴리오처럼 잘 써주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뽑은 두 분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영남대학교 원예대생 김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킹하. 안녕하세요. 평범한 간호학과 4학년 시골소녀입니다. 20개의 마이너스 손을 갓 탈출한 식민인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신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색해. 너무 어색해. 식사 나오셨어요? 네. 이따가 오늘 메뉴는 삼겹살, 김치 삼겹살을 먹으러 갈 겁니다. 삼겹살 드시고 싶대. 소고기? 소고기 드시고 멀리서도 오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리고 이것저것 최대한 많이 알려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작업은 이것저것 할 거고요. 지금 1시에 딱 일 시작할 건데 안쓰리움 파종류들 옮겨 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아니 근데 가든킹님이 땀을 계속 흘리신 이유가 있네요. 진짜 너무 더워요. 와. 수건 가져오셨어요? 저는 항상 수건을 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우스 구경은 아까 좀 일찍 오셔가지고 다 구경시켜드렸고 이제 슬슬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먼저 파종묘예요. 씨앗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나 다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안에 보면 빽빽해요. 그래서 요중에서 이파리 좀 크고 좀 덩치 큰 애 이렇게 선별해서 빼가지고 이게 화분이랑 흙으로 옮겨 심을 거예요. 먼저 한번 숙련된 초기의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커 보이는 애 위주로 뺄 거라 거의 좌면화를 시켜가지고 이 중에서 좀 덩치 크고 좋아 보이는 애들로만 할 건데 너무 뭉쳐있다. 그냥 끊겼어. 와, 정말 숙련됐다. 와, 정말. 아, 쪼개야겠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정도면 심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여기 좀 작은 화분에 바로 심을 수 있어요. 전 좀 화분에 크겠어요. 농장이다 보니까 한 이 정도 크기 되는 애들로 선별하면 돼요. 얘도 괜찮겠다. 이런 애들은 작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숯에 뭉쳐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좀 크다 싶은 애들로만 모으면 돼요. 네. 한 40개 정도 심을 생각이고요. 작다 싶은 애는 이 통에 모으도록 할게요. 간의 수공업. 간의 수공. 이 작업을 원래 PD님이 했어요. 무료로 돈도 안 받고. 편집도 하시고. 편집도 하시고. 관리도 하고. 물도 주고. 물도 주고 돈은 못 받고. 괜찮으신 거죠? 신고. 좀 작아요. 해결해볼게요. 여기 킹오스 레드 크리스탈이 섞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줄기 밑부분이 빨개. 살짝 레드 크리스탈 티를 받았는지. 어쩌다 원예학과에 가셨어요? 부모님이 원래 식물을 되게 많이 키우시고 하셨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식물 가꾸는 시간이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경영학과 가려고 했지만은 원예학과 오게 됐어요. 경영학과였어요 원래는? 네, 원래는 조금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두세 가닥이고 잎이 좀 크다 싶으면 가도 돼요. 너무 귀여워. 저기 뭔가 수태가 가득 쌓여 있어. 혹시 숙련된 원예학과서 뭐 잘하면 안 돼. 잘하면 일도 줄게. 군대 갔을 때. 군대 아직 안 갔다 오셨나요? 갔다 왔어요. 네. 끊겼어요? 네. 끊겼어요? 네. 죄송합니다. 만 원 차감. 소갈비에서 한 손으로 가는. 아니야 괜찮아요. 어차피 탈락대치도 많고 많이 죽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 나와. 얘부터 다시 옮겨 심자. 숙해야 돼. 이렇게. 조금 이 벽 쪽에 심기가 편해요. 벽 쪽에 심어도 되니까 이렇게 심어요. 여기도 해보세요. 씨앗 같은 거는 그냥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살포시. 네. 잠시 슈트를 주지 않아. 난 논다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숙해 안 해. 숙초 심는 거. 숙초 심는 정확한 물 생활도 해보셨나 봐요. 아, 열대어 키우세요? 저는 새우 좋아해요. 새우 키웠었는데. 무슨 새우 키웠어요? CRS? 생이새우. 생이새우. 생이 쉽지. 네. 너무 번식. 번식 잘해가지고. 투명한 애들 아니면 네, 색깔 있는 투명한 애들. 역시. 친구 키우면 물생활도 한다니까? 뭐 키워요, 그러면 지금? 저는 지금 테트라랑. 테트라? 테트라랑 체리새우랑 야마토. 다 똑같다니까? 찾으셨나봐요? 아니, 나 식물 키우는 사람 중에서 열대어 안 한 사람 본 적이 없어. 거의 대부분이 둘이 동갑이에요? 네. 사진 봐주시는 거
모래 이렇게 착 던져서. 펄라이트. 아, 짤이야? 펄라이트로 이제. 자, 흙에 심을 겁니다. 배합은 다 해놨어요. 피트무스 펄라이트에 꽃꽂이 하나 심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쉬워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흙이 입자가 굵어가지고 좀 밑에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좀 살짝 좀 눌러요. 살짝. 이렇게 심으면 끝이에요. 자, 이만큼씩 하면 됩니다. 네.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안쓰리움 같은 경우는 심을 때 네. 화분보다 아래에 심나요? 좀 위쪽으로 이렇게? 저는 좀 아래에다 심어요. 얘가 어차피 자라면서 위로 올라오는 애들이라 네. 좀 밑에 묻히듯이 심는 게 조금 좋아요. 자라면서 위로 올라와요, 얘네들이. 그래서 어차피 올라온 애들이라 조금 파묻히게 묻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네, 맞아요. 금방 심네. 우리 한 3일치 일을 하루 만에. 진짜 빠르다. 역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57개? 정신없이 심어서 57개 나왔고요. 역시 원예학과라 손이 빠릅니다. 대단하다. 역시 엄청 빠릅니다. 저희 한 이틀 작업할 걸 한두 시간 만에 끝냈어요. 이제 뭐 하지? 자, 이제? 시선 집중. 부담스러워. 배양묘도 심을 거예요. 그래서 배양묘를 가지러 가는데 배양묘 가지러 갈 땐 커피 타임. 코코넛 커피. 맛집 하나 있어서 커피 하나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 여기는 배양실입니다. 심을 배양묘를 가지러 왔어요. 오늘 이것도 같이 심을 겁니다. 자, 실험실에 다녀왔습니다. 커피 타임도 가졌고요. 무푸덱이 좀 많아요. 매병이 있어서 무푸덱을 같이 심어보려고 해요. 오늘 오신 분 중 한 분은 브릿배양에도 관심 있어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때마침 심을 게 있어서 한번 같이 심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제가 다 꺼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배지랑 하나씩 하나씩 분리해 주시면 돼요. 장갑 낀 손으로. 우와. 촉감놀이. 좀 무겄어요. 위에 날짜 보면은 9월 1일에 배양했다 적혀 있거든요. 뭐 화엽 정리까지 확실히 해봤어. 말 안 해도 딱딱하잖아. 와, 근데 순환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순환 안 해보셨어요? 네, 순환은 또 처음이에요. 별거 없어요. 흑이심은 끝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5시도 안 됐어요. 하엽 떼주고 있어. 하엽은 떼주는 게 좋고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건 제가 쪼갤게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막 두세 촉 있는 애 있어요. 네. 이거는 여기 최대한 밑둥을 만져서 이렇게 하면 분리돼요. 어려우면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잘하시네. 잘못되면 아예? 네, 그렇게 분리돼요. 네. 잘못되면 구매해 가시면 됩니다. 안 할래. 이렇게 노랗게 변한 잎은 따주는 게 좋아요, 미리. 그냥 심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심으면은 요게 하엽이 지면서 흙 위에서 곰팡이가 생겨요. 얘네들 순화할 때 좀 영향이 가서 미리 하엽은 떼주고 있어요, 심기 전에. 이렇게 살짝 반투명해진 잎이 몇 개 보일 거예요. 네. 요렇게 된 거. 요거는 지금 배양 과정 중에 과수화 상태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물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런 거는 따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하엽질 잎이라 제거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과수화된 이파리. 근데 이렇게 신엽이 조금 물이 많은 것 같은 것들은 어떻게? 걔는 그냥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제거는 또 할 수 없을 것 같고. 뒤로 하지? 아, 재밌진 않네. 그렇듯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심을게요. 심는 방법은 아까 안쓰리움 심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진짜 한 일주일치 일 다 하는 것 같은데? 더 시켜주세요. 아, 전 집에 가고 싶은데요. 저도 집에 가고 싶은데요. 저는 구경 먹으러 가고 싶은데요. 이 흙은 아까랑 다르게 노비상토예요. 비료 없는 흙이거든요. 왜 이거를 노비상토를 쓰죠? 비료기가 좀 있는 흙에 심었더니 녹더라고요. 얘네가 아직 비료 맛을 제대로 못 본 병에서 막 꺼낸 애들이기 때문에 노비상토에 심어서 뿌리 좀 돌면 그때 바로 알비를 올려줘요. 그러면은 짱짱하게 자라요. 자, 심는 법은 아까랑 비슷해요. 사실 이 뿌리가 배지 속에서 자란 뿌리라 흙 속에서는 거의 영향을 안 끼쳐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도 끊지 않고 그대로 심습니다. 대단한 기술은 없어. 그냥 잘 심기만 하면 돼. 하엽 정리 잘 하고 과수화된 이파리 좀 떼주고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살짝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 끝. 해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요새 가든킹님 식물 어떤 거 제일 좋아?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그때그때 달라져가지고. 요새는? 요즘은 안쓰리움. 아무래도 좀 선선해지면 안쓰리움이 진짜 이뻐지고 잘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봄에는 이제 봄, 여름 때는 알로카시아. 신엽 막 잘 나오고 막 튼실하게 나와가지고 그때는 알로카시아가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물이 있어서 좀. 응, 막 달라붙어. 근데 괜찮아. 대충 심어도 돼요. 한번 보자. 아니, 잘 심으셨는데? 잘 심으셨어. 뿌리가 진짜 잘 자라. 근데 이 뿌리가 더 자라거나 하진 않더라고. 흙 속에서 새 뿌리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 뿌리가 없어지거나 녹진 않아. 그냥 이 안에서 버티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비가 오네. 사실 오늘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해서 왔는데 제가 곱슬이라서 비가 오면 머리가 자꾸 꼬불꼬불해져요. 아니 괜찮은데?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꼬불해져가지고. 괜찮은데? 아, 촬영한다고 왁스까지 다 바르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나는 지금 야생인데. 자, 이 프랙 두개는 다 심었습니다. 비도 오고 해도 지고 이제 커튼도 닫아야 돼. 슬슬 추워지고 있어. 다 심었습니다. 물 주고 올게요. 저거 안쓰리움 3탄이거든요? 들고 저랑 같이 오시면 돼요. 네? 한 판씩 들고 오세요. 끝.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오늘 1일 체험 알바가 끝났고요. 재밌었나요? 네. 자, 오늘의 일당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으신 거 하나씩 드리려고. 아까 심은 안쓰리움 베스 킹오스 레드크리스탈 하이브리드랑 시누아타 바리라타 아까 심은 거 운이 좋은 걸로 하나씩.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일주일치를 하루 만에 다 끝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감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영상으로 보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신기하고 또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도 가든킹님이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배우고 가고요. 이렇게 또 식물 심으면서 소소하게 얘기도 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꼭 다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소고기 먹으러 갑니다. 갑시다. 갑시다. 다 먹고 나서 이럴 수가. 다 죽은 쓸쓸한 불만 남아있네.